many ways to 야 맞다 There's so many ways to break this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,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계관에 보니까 그 이 세계관의 주인공들은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답이 없다 답이 진짜 그냥 노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이 없다가 이제 문제가 많다 뭐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이제 좀 생각이 나서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좀 되게 처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투성이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러브식이 어쩌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니까 되게 묘한 하모니가 돼서 저는 문제투성이 러브식이라는 가사를 생각해낸 게 가장 되게 스스로 되게 좋았고 강피디님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, 앞부분이야 뭐 되게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가이드에 원래 나와있던 뭐 lonely, only 이런 걸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쓴 부분은 이제 벌스 이제 뭐 가이드 I know I love you 이런 부분은 이제 가이드를 원래 있는 걸 그냥 둔 거고요 꼭 다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좋은 건 갖다 써야 되기 좋은 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스랑 후게 이제 좀 대부분이랑을 썼고 브릿지는 이제 방피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리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후배 분들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다가 보니까 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뭔가 되게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작업하면서 그래서 되게 제 노래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 런 작업할 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나도 내가 보기에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뭐 잘 되게 좋아하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거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뭐지 그 가사 표기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투버츠 분들 가사 나와서 보니까 뭐더라 좀 표기에 제가 좀 아,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 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니, 세계의 유일한 법칙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로가 원이니까 이제 0과 1, 0원 뭐 이런 걸 쓴 건데 근데 사실 예, 유일한 법칙은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네 저는 코어는 조금 네, 저, 소신발언 네. 1, 유일한 법칙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워낙 저 회사가 세계관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뭔가 큰 이제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처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, 투바투의 선배님들을 후배님들 얘기만 한 10분 했는데 어제는 되게 재밌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고 나와서도 막 정국이나 친구들이 노래 되게 좋다고 이번 투바투 친구분들 노래 되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